직물의 주름을 제거하는 도구는 직물 그 자체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와 비슷하게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다리미가 개발되기 전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김을 제거했습니다. 노르만족의 바이킹들은 직물의 주름 제거를 위해 평평한 고래뼈를 사용했고 에? 고래뼈로 주름을 어떻게 피지? 고래? 어? 아주 둘이 친해졌네요, 이제. 어? 로마인들은 넓적한 망치 모양의 도구를 이용해 의복의 구김을 팠습니다. 중국인들은 17세기까지 수치나 뜨거운 모래가 채워진 팬으로 옷을 다렸는데요. 어? 아까 말씀한 그거 딱 있었네, 그런 게. 이처럼 뜨거운 석탄을 여러 네로 쓴 다리미는 유럽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이렇게 힘으로 할 게 아니라 저렇게 열이 있으면 쉽게 다려졌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최초의 전기 다리미가 개발된 것은 1882년의 일인데요. 뉴욕에 거주하고 있던 미국의 발명가 헨리 실리가 저항 가열 방식의 전기 다리미를 발명했고 그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지금 다리미 모습이랑 조금 비슷하긴 하다. 네, 흡사하죠. 실리가 개발한 전기 다리미의 저항 가열 방식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강철로 만들어진 현대식 다리미의 금속 열판을 가열하는 데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 초창기 전기 다리미는 열판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되게 어려웠구나. 하지만 실리는 특허 변호사인 리처드 다이어와 함께 전기로 데워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일종의 무선 다리미를 개발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열이 올라오면 좀 식혔다가 쓰고. 아. 이와 같은 전기 다리미가 많은 가정에 보급된 것은 1920년대 무렵의 일인데요. 선진국 가정 대부분에 전기가 공급되며 전기 다리미를 널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